2007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됐네요.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강한 다룸을 주셨던 해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꼼짝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한 말씀이었습니다.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실제로 제 삶이 거기에 동일하지 않는 빈틈이 생기는 것을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된다. 말씀한 대로 그대로 살아야 하고 그대로 사는 대로 설교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하나님이 그때 주셨습니다. 이건 저에게 있어서 대단히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설교한 대로 그대로 산다는 일은 저에겐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목사나 교인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똑같이 말씀하세요.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인생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지 않는 불신자들은 예외입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로 나뉩니다. 그 인생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인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인지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내가 안 대로 다 살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노력하라. 그렇게 해보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설교한 대로 그대로 너가 살기를 열심히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은 어떻게 하지요? 열심히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답은 전혀 엉뚱한 데 있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담배도 끊으라 술도 끊으라 뭐 은밀한 죄도 끊으라 또 뭐 주일 예배 참석하라 봉사도 열심히 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 당신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난 안 되나 봐. 난 못해.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노력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성실하신 분. 참 성실하신 분. 말씀을 읽었으니 그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더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황홀한 주님의 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진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 하루의 삶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 일은 또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여러분이 그 사실을 그대로 따르면 매일매일이 흥분된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 또 주님은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운 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형편이 좋다고 꼭 복도 아닙니다. 형편이 좋기 때문에, 사는 형편이 좋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타락한 사람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참 복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핵심은 형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오히려 더 기대가 커집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제가 이 교회에 이제 부채로 인해서 부도 위기에 몰렸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 집회를 끝나고 한국에 오면서 비행기에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쇼크가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이 그 쇼크에서 저를 건지시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정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해결되었다. 교회 부채 문제 해결되었다. 믿어지는 것은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기대가 생기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빚 많은 그 교회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그 어려운 형편이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설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형편을 여러분의 영성일기에 그대로 기록하십시오. 빠뜨리지 말고 다 기록하십시오. 뭐가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일기, 그 다음 일기가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더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느냐.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게 되면 결코 그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기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눈에 보이는 분이라면 뭐 말씀하실 것도 없죠. 그냥 눈 뜨면 보이는 분이라면.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라. 항상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나 다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경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기도하는 제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좀처럼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고 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응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까지 우리는 거의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또 삽니다.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응답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어떤 문제들 가운데 있어도 최고의 응답은 그것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 건지를 정확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는 늘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 그게 내게 너무 필요하다. 내 지금 형편이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못 되면 그 형편 좋아진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도 됩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형편 속에 내가 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 분명하다면 두려워할 게 없지. 그럼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리는 거죠. 선교사 훈련 마무리하는 수료예배 때 갔다가 어느 전도사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상담의 내용은 자기가 여전히 음란한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시작할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생각하기에는 내가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 이 은밀한 죄, 음란한 습관에 대해서 내가 해결받지 않겠는가? 선교사 훈련이 얼마나 센 훈련이겠어요. 그런 훈련을 받고 나면 이 은밀히 짓는 음란한 죄를 내가 벗어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이 수료예배입니다. 그 선교사 훈련 수료예배예요. 목사님, 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다. 참 그 고백을 하는 전도사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고 그 상담을 받는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답이 뭐겠어요? 왜 그 전도사님은 그 어려운 선교사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지요? 음란한 죄의 문제의 해결은 훈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교사 훈련보다 더한 훈련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아요. 은밀한 죄는 또 하나에서만 해결됩니다.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결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눈이 열릴 때 해결돼요. 주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음란한, 은밀한 죄를 계속 짓고 살겠어요?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그런 죄책감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람 잘못 만나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해서 이 모양이 되었어. 아닙니다. 네. 참 지긋지긋하게 우리 속에 미혹이 일어나요. 행복은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질 줄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람 잘못 만나서 지금 불행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직장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거기 가면 행복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그 형편 속에서 이루어져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핵심은 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이 사는데 저렇게 밝은 얼굴일 수 있을까? 이런 분도 있어요. 네. 제 눈에 안경인가? 저들끼리는 정말 저렇게 좋을까? 옆에서 볼 때는 그 신비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 때예요. 저런 형편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그 비밀도 딱 하나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면 행복하다, 무엇을 해야 행복하다,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행복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행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그는 행복해요. 기가 막혀요.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간증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죠.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놀라운 행복의 길입니다. 저는 처음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막막했어요. 너무 막연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았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살아오는 동안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목사가 되는 길도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으로 해결이 안 되는 제 깊은 내면의 문제가 있었어요. 열심으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근데 어릴 때부터 한번 제대로 듣고 배우지 못했던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나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이 제 삶의 방식이었어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제는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 것도 아니고,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한 번은 천안 유관순 기념관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합집회가 열렸는데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 체육관 그 앞쪽에 이제 강단을 높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단 또 높은 곳에, 그 워낙 체육관 자체가 이렇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고가 높으니까 뭐 할 수 없이 단을 그렇게 높이 세워야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저를 이제 강사라고 그 단 위로 쭉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단 위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높은 단 위에 올라가 선다는 거. 네. 사람들이 다 저를 주목해요. 그리고 여러 방송에서 그 행사를 취재를 하다 보니까 조명도 굉장히 강하고 여기저기서 카메라들이 이렇게 강단을 향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너무나 밝은 조명 앞에, 많은 방송 카메라 앞에 그렇게 선다는 것. 그날 제가 거기 앉아서 세상에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나. 땀이 나도 땀 닦기가 힘들어요. 이게 다 볼 텐데 뭐 물 한 잔 마시기도 조심스러워요. 그 단 위에 앉아서 도대체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게 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 이 말씀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유관순 체육관에 모인 이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증인들이 평소에도 늘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저만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아, 그건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였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평소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안 살기가 힘들어요. 허당이 많은 증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인내로서 내게 당한 경주를 이렇게 달려가는 삶, 그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눈이 뜨였느냐 안 뜨였느냐 뿐이네요. 허당이 많은 증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내가 눈을 떴느냐 안 떴느냐 뿐입니다. 참 두려운 일은 이 눈이 뜨이지 않으면 허당이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은밀한 죄를 짓고 살아요. 자기만 은밀한 거예요. 자기만.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 뭘 아무도 안 봐요. 허당이 많은 증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앞에서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혼자서 무슨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저에게 그 허당이 많은 증인들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분이 2절 말씀에 곧 이어서 나오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허당이 많은 증인들도 제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지만 더 중요한 분은 제 마음 안에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저를 지켜보아도 제 겉모습만 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세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찡그리거나 겉으로는 아주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날 그 유관순 체육관에 집회에 갔다가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허당이 많은 증인들 앞에 내가 사는 거고 무엇보다 내 안에 오신 주 예수님, 내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느 정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영생일기 쓰시면서 늘 그렇게 도전하죠.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을 생각했느냐. 식사하면서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밥 먹자고 주님을 늘 생각하며 내가 식사를 했느냐.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살았나. 여러분들 안에 이 점이 분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 오면서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셔 있는 가운데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아주 바쁠 때도 아주 한가할 때도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모든 일이 다 편안할 때도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생각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주님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든 그렇지 않든지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다고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귀한 분 모시고 내가 어디 다니면 그분을 늘 의식하게 되잖아요. 우린 그런 정도의 상식은 있는 사람. 그렇죠? 귀한 분을 모시고 내가 식사 대접을 한다거나 또는 어디 여행을 내가 안내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일에 내가 옆에서 섬겨야 된다거나 그러면 벌써 자세가 나오지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 삶이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죠.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수도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너 마을에 그 농부 아무개가 있는데 너 그 집에 가서 그 농부가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너가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큰 기대를 가지고 그 농부 집에 갑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며칠을 같이 지내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옆에서 그 농부가 사는 것을 보았는데 뭐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아침에 눈 뜰 때 주야! 그러고 눈을 떠요. 그리고는 열심히 나가서 일에 가서 하루 종일 정말 농사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해가 질 때쯤 돌아와서 씻고 저녁을 먹고 주여! 그러고는 자요. 도대체 뭘 하나님이 보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루에 두 번 주여라고 부르는 거. 눈 뜰 때, 밤에 잘 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뭘 보라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이 농부에게서 뭘 배우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도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큰 쟁반에 물을 하나 가득 담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오느라. 그러나 물 한 방울 흘리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큰 대접에 받아서 그걸 들고 마을 한 바퀴를 돌아오니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물 안 흘리고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너 다 돌아왔느냐? 예, 잘 돌아왔습니다. 너 그 물 가지고 마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나를 몇 번이나 생각했느냐?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셨어요. 저 주님 한 번도 생각 못했습니다. 물 안 흘려야 된다는 이것만 생각하느라고 저 주님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너 아무것도 아닌 이 물 하나 안 흘리는 거 요거 가지고도 너 나 한 번도 생각 안 했잖아. 근데 그 농부는 얼마나 너 보았지? 얼마나 농사가 바쁘냐? 두 번이나 나를 생각했잖아. 톨스토이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이야기를 읽고 처음에는 뭔가 잘 깨달아지는 게 없었어요. 하루에 두 번이라도 주님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 생각 없이 산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내 삶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자체를 의심하는 분도 있어요. 24시간 주식 바라보는 분 있잖아요. 24시간 손주 바라보는 분 있잖아요. 연애하면 24시간 애인 바라보고 살잖아요. 눈에 보여야 보는 겁니까? 주야로 묵상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생기면 주야로 묵상이 되잖아요. 암만 생겨봐요. 주야로 암이죠. 그러니 몸이 못 견디는 겁니다. 암만 묵상하니까 결국은 몸이 암을 못 견디는 거예요. 한 번은 7년 만에 암이 재발된 여자 집사님이 오셨는데 얼굴은 흑빛이에요. 암 투병을 해왔는데 7년 만에 다시 재발이 됐어요. 근데 이유는 하나 같아요. 7년 동안 내내 암만 묵상하고 산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계신데도 예수님 암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그럼 다 정답 찾기에 예수님이 훨씬 크지요. 실제로 암에 걸려봐요. 암이 훨씬 크게 느껴져요. 예수님 잊어버릴 정도로 암만 묵상하니까 몸이 어떻게 견뎌요? 기도해 드리기 전에 숙제 드렸어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암보다 훨씬 크신 주님만 바라보세요. 암이라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아, 내가 암이었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권면해 드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분이 우리 4부 예배 때 찬양하세요. 브릿지 찬양단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주님에 대한 갈망, 정말 주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우리 눈을 열어주심이 필요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주님과 대화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인 줄 몰랐어요.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런데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떡을 떼는 시간에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꼭 이와 같은 일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신 거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유는 눈이 가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눈이 벗겨지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뒤바뀌어요. 오늘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850년 12월 6일 그날 주일입니다. 영국의 콜체스터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가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 어느 10대 어느 한 청년이 자기가 가야 되는 교회, 침례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요. 눈폭풍이 몰아쳐서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 마을에 가까이 집 가까이 있는 감리교회에 가게 됐어요. 감리교회를 싫어하는 청년이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 감리교회는 지금 순복음교회에 비슷한 이미지예요. 그렇게 찬송 뜨겁게 하고 그리고 통성기도 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기는 그런 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일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감리교회를 간 겁니다. 갔더니 한 10명 정도 교인이 앉아있어요. 그 교회도 목사님이 못 오셨어요. 눈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목사님 못 오셨어요. 예배 시간은 됐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나가시더니 비쩍 마르시고 키가 크신 집사님이 오늘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눈 때문에 오지 못하셔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사야 45장 22절을 찾았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땅끝의 모든 백성아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하기가 참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안 한 집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는 계속 성경만 인용할 뿐이지 무슨 내용으로 들어가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앙망하라고 하였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본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다리를 들어야 하거나 손가락을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대학 같은 곳에 다니며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볼 수 있지요. 문제는 모두 자기 자신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지금 당장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더니 약간 오버하기 시작해. 그가 갑자기 위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노라. 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노라. 나는 승천했노라.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오, 나를 바라보라.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되는 대로 말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하는 이 메시지가 그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청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았는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과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자신의 자신이 서질 않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라. 왜 내가 그것을 전에는 몰랐을까?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가 이제 거기까지가 한계였어요. 이제는 더 어떻게 설교를 풀어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기는 너무 일찍이고. 근데 어느 청년이, 낯선 청년이 그 예배당에 와 앉은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가 갑자기 그 청년을 향하여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말했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자네는 지금 참 비참해 보이는군. 뭐 하시오? 예수를 바라보시오. 지금 바로 예수를 바라보란 말이오. 그때 이 청년이 얼마나 놀랐는지 갑자기 설교하던 사람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오 예! 이러면서 엉거주춤 일어나는데 눈이 뜨였어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어요. 그는 그 이후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아시죠? 찰스 스펄전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처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떴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특별히 나에게 어떤 은혜를 더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교리적인 믿음의 수준에서만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진짜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찰스 스펄전에게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를 바라보는 그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갈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갈망이 될 때 당연히 주님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모든 문제, 모든 방황에서 이제는 끝이 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은밀한 죄 짓기가 더 어려워요. 죄 안 짓기가 어려운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죄 짓는 게 어려워요. 우리의 본성이 뭐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의 유혹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도 죄를 짓기 어려워요. 왜? 주님을 바라보니까. 은밀한 가운데 유혹을 받았던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상담을 오셨어요.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끊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목사님을 그 죄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님이시지 목사님이 노력하고 애써서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걸 제가 경험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줬으면 바랐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다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하실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사님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제가 그 목사님에게 뭘 어떻게 더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손을 잡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랬더니 한동안 못 하세요. 그런 느낌이 없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전혀 그런 느낌이 안 생긴대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다시 말씀드렸어요. 느낌을 너무 찾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자신도 없다고 그렇게 하시지만 입을 열어 고백도 못 하십니까? 그랬더니 겨우 그 목사님이 입을 열어서 따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는 그냥 통곡을 하고 오신 눈물 한 방울 안 난대, 요즘에.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도 안 된대. 그러던 분이 그냥 통곡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정말 여러분과 이렇게 눈을 서로 마주 보면서 그렇게 교제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저 자신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랬고 교인들에게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할 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싶어서 조그만 십자가를 가지고 회의 시간 내내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어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회의하고 싶어서 종을 갖다가 놓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느껴지면 누구든지 종을 쳐서 우리가 1분 기도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회의를 했던 적도 있어요. 지난 13년 동안에 재창립된 선한목자교회 역사는 바로 그것 때문에 되어진 일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유기성 목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온 교우들이 계속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세요. 이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아, 주님이 정말 나와 같이 계시구나. 주님이 정말 나와 같이 계시고 마음의 심령이 믿어지는 역사. 여러분에게 다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두 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께 가까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우리 기도를 하는 시간에 그때 강단 앞에 나와 기도하실 분들은 그때 나와 기도해 주시고 안수기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 강단 아랫단에 내려오셔서 기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눈을 감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 매일매일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내 매일의 삶의 목표요, 또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게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있는 지금의 형편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